새 버전을 다운하셔야 됩니다. 지금 바로 연결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아, 얘를 넣어야 되는 건가? 와, 이거 오래 걸리는 거 아니야? 11기가 다운받아야 되는데? 아니, 11기가를 다운받는 거 좀 오버 아닌가? 나 지금 다운되어 있는데. 아니, 테스트 월드 하려고 메이플을 또 다운받고 해야 된다고. 20분 걸리는데? 아, 계속 늘어났는데 30분 걸리겠는데? 아니, 나 메이플을 시작했는데 왜 다른 게임은 되는데 왜또 새로 설치하고 해야 되는겨? 거의 이해가 안 되는구만. 참, 난해하구만, 난해. 한번 들어가서 한번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럼 이거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난 렉이 너무 심한데? 다음 주에 패치가 되는 거겠지요. 고스트파크 랭킹 모드. 커뮤니티 편의성 향상. 브라운 대굴대굴 하우스. 도전 레이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 그렇군요. 뭔가 얻고자 하는 것이 없다면 굳이 해야 되나라는 느낌이 좀 나는 것 같은데 말이지. 들어가서 한번 봐야 되겠구나. 그치? 이걸 한번 경험해보면 되는 건가? 하루 입장에서 5회. 아, 한번 해봐. 랭킹 모드 21단계로 생존 시작을 겨루는 모드. 1인 입장 가득 갑시다. 요게 되는 거 아니야? 나도 이거 처음 해봐가지고. 아니, 재료가 있어야 될것 같은데. 쉬워지는 난이도로 변하는 거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하는 거지? 위로 어떻게 올라가냐? 위로 어떻게 올라가요? 옷이 안 보여. 아, 요렇게 하나씩 타서 올라가는 건가? 위로 어떻게 올라가냐? 아, 여기 있고. 뭐 하는 건지 모르겠고. 아, 이 불도 맞으면 안 되는데 피가 없네. 옷이 뭐야? 뒤졌나 보다. 살았네. 아, 죽었네. 역대 최고 기록. 랭킹 1등. 일단 1위 했다는 거에 박수 한번 쳐주고. 자, 랭킹 1위입니다. 한번 해주고. 도전. 맞았네. 진짜 맞았네. 아, 나 이해했다, 이제. 저거에 뜰 거를 미리 알려주는 거구나. 아, 저거 보라색 거를 피해야 되는구나. 아니네, 몬스터도 공격하네. 맞았다. 아니, 몬스터는 공격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죽는다. 아닌가, 몬스터가 안 때리는 건가? 보라색깔도 맞으면 되는 거 아니야? 나 이해한 거 같아. 아, 뒤졌다. 알았어, 알았어. 예스, 예스. 라이트. 아, 턱도 없어. 먹히지. 무적기 되나? 아니, 무적기도 되네. 야, 이거 너무. 무적기 있는 캐릭터가 너무 좋은 거 아니야? 1분이 지나면 이제 룬을 까고 오는 거지. 체력 한번 회복해주고. 야, 근데 이것도 막상 버티기도 생각보다 쉽진 않네. 20분 동안 이 짓을 해야 돼. 무적기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무적이 있는 캐릭터가 좀 좋을 것 같아. 21단계. 20분 경과되면 자동체 등이고, 직업별 랭킹이 생존 시간이 기록됩니다. 버프는 다 날아가는 것이고.
직업 랭킹은 매주 11시에서 12시 30분. 똑같죠, 그거하고. 그럼 직업 랭킹 보상은 요렇게 되고, 말 그대로 통합 랭킹 보상이 없어요. 뭐죠? 어떻게 보면 이제, 각 직업 간의 격차가 있겠지만서도, 이제, 그거를 의미가 없다는 거지. 각 직업과의 싸움이라서. 근데 문제는 이제, 다 20분을 버텼을 때, 이 직업 랭킹을 어떻게 해줄 것인가, 이런 게 궁금하긴 하네요, 개인적으로. 아주 재밌구만. 한두 번 해볼 만한 직업 랭킹만. 으자. 이게 뭐지? 문장하고. 1, 2, 3, 2. 요거 확인해 볼수 있나요? 나왔다. 마스터의 엑소시스트. 공마 7의 올트 15. 보공 5%에 일주일짜리고. 그리고 의자 하나 주고. 그리고 온오프 문장 하나 주네. 이두 개는 무제한이고, 요것만 그거네. 물론 친구처럼. 그리고 2위에는 엑소시스트 문장, 베테랑, 주니어 엑소시스트, 이렇게 문장을 주는 거죠. 편의성 개편. 모두. 원래 파티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뭐, 디귿 디을을 누르면은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파티 초대였는데 파초해도 이제 파티가 초대된다. 짧은 단어를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 그죠? 줄여놨네요. 막상 적응되어 있어가지고 이걸로 바꿀 수 있을지 모르겠고. 긴 말. 귓 W 지읒. 물음표. 아 이거 알로 대답하는 게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알로 무슨 게임이 이렇게 알로 대답했어? 워크래프트가 알로 했으면 답장이 가능했었던 것 같아. 삭제. 길드 탈퇴. 아 길드 탈퇴 못했어? 길드 강퇴 그러다. 길드 탈퇴 나름 250 찍고 많이 이용해 먹었던 것 같은데. 눌러서 탈퇴해야 되나 보네. 쪽지 향. 쪽지는 초대 결혼. 시스템을 제외하고 30개까지 보관 가능합니다. 아, 잘 됐네, 이거는. 아, 내가 쪽지가 모았는지 기억이 안 나니까는. 가끔씩 쪽지 한번 보고 싶은 감이 있긴 했는데. 요건 잘해놨구만. 블랙리스트하고 친구를 같이 할수 없다. 아, 가입 중인 길드를 길드 블랙리스트에 등록할 수 없게 된다. 아, 같은 길드 내에 꼴 빼기 싫은 사람이 없으면은 봐야 된다는 얘기인 것 같고. 맞나요? 대굴대굴 하우스. 아, 이것도 뭐말 그대로 이제 뭐 레벨 범위 몬스터를 잡아가지고 보상을 받는 거지. 이렇게 준다고. 이게 이제 커지는 거죠. 이렇게 벽 이렇게 꾸며서 나중에 이제 커진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 레인보우. 레벨 범위 500마리. 매일 해야 되는구나. 야. 아니, 지금 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결국에? 500마리 처치해야 되고, 15분 접속 유지해야 되고, 그림자 보고 NPC 찾아가야 되고, 몬스터 파크 1회 해야 되고, 무릉도장 10층 클리어. 아, 무릉도장도 해야 돼? 아, 참. 귀찮구먼. 내 이미지 일부를 보고 찾아가기. 조건에 맞는 용사님과 인사하기. 아, 까다롭. 원하는 미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최대 7회까지. 똑같은 것만 하면 되겠구만. 그 얘기 아닌가? 7가지 중에 원하는 미션을 선택할 수 있다면은 그냥 다 레벨 범위 7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경험치, 부의 원천, 매수, 마일리지, 스페셜 버프, 훈장, 보급선. 뭐, 실질적으로는 매수 아니면은 경험치겠지. 3배, 10,
젬스톤 2개. 메이플 포인트 500원. 아, 괜찮네. 메이플 500원이 눈에 들어오는 거. 아, 근데 내가 예전에 했던 기억으로는, 내 기억으로는 말이지요. 다 했었던 것 같아. 여기 있었던 거. 따로따로 아니었었던 것 같은데. 아주 귀찮은 이벤트가 또 나왔구만. 이거를 다 미션 5회를 완료하면은 칭호를 주는 거죠. 14일 동안밖에 안 되는 거.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 이거는 뭐 사실상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경험치 주는 거 받아 가는 거죠. 12시간마다. 그죠? 그리고 나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그거구만요. 이제 자, 고스트파크를 활성화 시켜보겠다. 그렇구먼. 오케이. 오케이.